2013년 4월 10일 슈가의 로그. 지금은 12시 15분. 오늘도 역시 타이틀곡 작업에 열을 쏟고 있다. 일주일 넘게 지금 타이틀곡 작업을 하느라 약간 강행군을 하고 있는데 나의 인내심의 한계를 느끼고 있다. 수도 없이 많은 수정들을 하고 있어서 어쩔 수 없이 아침에 잘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됐다. 여러분은 아마 저의 생머리를 처음 보시겠지만 작업할 때는 편하게 하기 위해서 모자를 쓰지 않는다. 일주일 넘게 가사를 쓰고 곡을 쓰고 수정을 하고 있지만 마냥 힘들다는 생각보다는 이제 무대에 서서 나의 가사, 나의 음악으로 무대를 설 수 있다는 생각에 설레는 게 더 큰 것 같다. 빨리 여러분께 좋은 음악을 들고 찾아갔으면 하는 바람이 크다. 2006년 내가 초등학교 6학년인 당시 이 곡을 들으면서 그래 나도 랩을 하겠어! 라고 했던 게 나의 꿈이 되었고 나의 전부가 되었고 나의 인생이 되었고 그리고 지금의 나를 만들었던 것 같다. 최고의 힐링 음악 에픽 하이플라이. 요즘처럼 이렇게 지치고 힘들 때는 이 노래 들으면서 나도 다시금 힐링을 해서 좋은 음악들을 만들어야 될 것 같다. 멈추지 않을 날 여기 우리가 함께 Tell me your life is so right Tell me why you don't stop this Tell me why you still walking AMI 여러분, 슈가입니다. 바쁜 스케줄 덕분에 몸은 지쳐도 저희를 응원해주시는 아미분들을 만날 때마다 힘이 됩니다. 저희 방탄소년단이 존재하는 이유인 아미 낯간지러운 말들 잘 못해서 표현한 게 서툴어서 그런 거지 제 마음은 다 아실 거라고 믿고 있겠습니다. 너무 사랑하고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아미. 나 더 바보요. 둘째 형. 오, best best brother. 달달하다. 할아버지. 둘째 맏형. 다음에 슈가 형은 뭐 슈가 형만이 가진 그 어떤 애티튜드나 음악적인 어떤 열정 이런 부분이 대단히 존경스럽고요. 그리고 슈가 같은 경우에는 뭐 프로듀싱 능력이 굉장히 뛰어나다고 할 수 있죠. 같은 경우는 뭐 두말하면 단순히 너무나도 곡도 너무 잘 쓰니까 BTS의 뭔가 앨범 부분에서 가장 큰 영향을 주고 있는 인물 중에 한 명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되게 존경받을 만한 부분이 아닌가 싶고요. 정말 정말 무뚝뚝한 사람이라고 느낄 수 있지만 다른 사람이 되게 전 좀 많이 따뜻한 사람이라고 느낄 때가 많은 것 같아요. 특히나 뭐 멤버 한 명 한 명한테 가서 이렇게 뭐 따뜻한 말을 해주는 사람은 아니지만 다 같이 있을 때 그냥 본인이 생각했던 것들을 툭툭 던질 때가 있어요. 뭔가 너 이래서 이래 이렇게 얘기하는 게 아니라 그냥 정말 다 같이 있을 때 툭툭 던지는 말들이 저한테 되게 위로로 올 때가 되게 많았어요. 저도 뭔가 배울 때가 있고 그 말에서 나도 잘못 생각하고 있었구나 이렇게 좀 되짚어 볼 때가 있고 그런 것 같아서 그런 좀 깊은 마음에서 좀 존경을 할 때가
슈가 형이 말은 안 하지만 굉장히 진짜 팀 내에서 제일 열심히 하고 있다는 사람일 정도로 정말 열심히 하고 그리고 이제 여러 가지를 많이 시도해 보려고 하고 있어요. 저는 개인적으로 슈가 형의 랩을 되게 좋아하거든요. 곡의 그런 랩 같은 것들이 랩하는 스타일의 스펙트럼이 되게 넓다 보니까 지금의 슈가 형은 되게 정말 멋진 래퍼인 것 같아요. 저는 되게 존경하고 되게 좋아요. 그 형의 랩을. 슈가 형은 되게 냉철한 사람이에요. 되게 공과 사를 구분할 줄 알고 되게 칼 같은 형이기 때문에 뭔가 그런 점도 뭔가 배우게 되는 것 같아요. 같이 살다 보니까 할 때는 정말 딱 칼같이 할 거 하고 슈가 형이 아무튼 슈가 형도 잘하고 또 제일 부러운 거는 잡지식이 많다. 뭐 아는 지식들이 많아요. 뭐 랩문용보다 더 많이 아는 것도 있고 그래서 뭔가 사람이 뭔가 대체 어른 같다? 그런 표현이 맞는 것 같고 저는 선천적으로 그러니까 성격 자체가 사실 혼자 있는 거를 좋아하고 제 그 이 에리어 안에 사람들이 들어오는 걸 별로 원치 않아 해요. 사실은 처음에는 성공이 하고 싶었고 돈도 벌고 싶었고 뭐 이상하게 유명해지고 싶다는 생각은 별로 없었던 것 같아요. 처음에는 막연히 그냥 작곡가가 되고 싶은 서울로 왔던 사람이었어요. 소명의식 이런 거는 뭐 없었고 성공을 해서 돈을 어떻게 하면 벌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제일 컸던 것 같아요. 솔직히 방탄소년단이라는 팀을 하고 점점 바뀌었죠. 어떻게 하면 더 좋은 음악을 하고 싶고 더 좋은 무대를 하고 싶고 지금 와서 보면 방황하고 많이 생각도 하고 정리가 된 사람이 지금 25살 좋은 것 같아요. 곡을 쓰고 작업을 할 때 뭐 언제 영감을 받아요? 뭐 언제 막 생각이 나요? 막 사실 딱히 막 할 말이 없거든요. 왜냐면 평소에 그냥 생각하는 것들, 지나가면서 보는 것들 다 메모를 하고 막막하면 그때서 이제 메모 해놓은 걸 봐요. 이렇게 어떤 생각을 했지? 불과 뭐 한 달, 1년, 길게는 3년, 5년 전 것도 아 그때 내가 이 생각을 했구나. 그렇게 작업을 시작을 하는 것 같아요. 슈가 씨도 네. 언더에서 먼저 음악을 시작했다고 제가 들었어요. 네. 어때요? 어때? 아이돌 그룹으로 데뷔가 결정됐을 때 좀 걱정스러운 부분도 있었을 것 같은데 저는 대구에서 음악을 했는데요. 그래가지고 이제 처음 뭐 이래 좀 되게 고생 많이 했어요. 대구에서 이 음악 한다고 고생을 많이 해가지고 뭐 이래저래 해서 서로 올라오게 됐는데 저는 처음에 아이돌이 될 거라고는 생각을 잘 못했어요. 그냥 되게 프로듀서 이런 느낌을 오는 그때 막 아이돌 멤버를 뽑는다 뭐 이런 식으로 오디션을 하진 않거든요. 랩 배틀에서 이렇게 제 2등을 해서 올라온 건데 그래서 아 올라가서 이제 프로듀서로 이제 나는 자리를 잡아서 이제 작곡가나 이제 이렇게 곡을 만드는 사람을 해야 되겠다 했는데 춤을 갑자기 막 시켜요. 춤을 시켜요. 네. 3년 동안 막 못 나가게 연습생으로 막 그러다가 아이돌 데뷔를 했는데 처음에는 약간 좀 되게 부정적인 생각이 없는 거 아니었어요. 없는 거 아니었는데 이게 둘 다 해봤잖아요. 대구에서도 음악을 해보고 올라와서도 이제 아이돌 전에 연습생도 해보고 아이돌 해보는데 훨씬 힘들어요. 아이돌이. 아이돌이? 진짜 모든 아이돌 분들한테 박수를 쳐주고 싶어요. 정말. 어떻게 이렇게 사셨는지 정말. 그래서 지금은 일이 시커나게 자꾸 너무 좋아요. 지금은? 네, 너무 좋고. 잘 돼서 좀 무서워했었거든요. 사람들이 많은 걸 있어서. 솔직히 말하면 연습생 때부터 이제 그런 게 있었던 것 같아요. 일상적인 평범한 뭔가를 할 때 사람들이 많은 거는 아직도 무서운 것 같아요. 내 기억의 구석 한 켠에 자리 잡은 갈색 피아노 어릴 적 집안의 구석 한 켠에 자리 잡은 갈색 피아노
그때 기억해 내 키보다 훨씬 더 컸던 갈색 피아노 그게 나를 끌 때 널 우러러보며 동경했었네 작은 손가락으로 널 어루만질 때 I feel so nice, mom. I feel so nice. 그저 손 가던 대로 꺼내던 건반. 그때 너의 의미를 몰랐었네. 내게 미안해. 하지마. 어떤 형태로도 날 다시 만나게 될 거야. 그때 반갑게 다시 맞아줘. 그때 기억해 까맣게 잊고 있었던 널 다시 마주했던 때 14살 무렵 어색도 잠시 다시 널 어루만졌지 긴 시간 떠나 있어도 절대 거부감 없이 날 받아주었던 너 without you I'm nothing 새벽을 지나서 둘이서 함께 맞는 아침 영원히 넌 나의 손을 놓지 마 나도 다시 널 놓지 않을 테니까 그때 기억해 나의 10대의 마지막 을 함께 불태웠던 너 그래 한치 앞도 빼지 않던 그때 울고 웃고 너 함께 웃어 그 순간조차 이제는 추억으로 박살난 어깨 부잡고 말했지 나 더 이상은 진짜 못하겠다고 포기하고 싶던 그때마다 곁에서 난 말했지 이 새끼야 너는 진짜 할 수 있다고 그래 그래 그때 기억해 주시고 방황했었던 절망의 깊은 수렁에 빠졌던 그때 내가 널 밀어내고 널 만난 걸 원망했던 넌 꿋꿋이 내 곁을 지켰지 말아냈도 그러니 절대 너는 내 손을 놓지 마 두 번 다시 내가 널 놓지 않을 테니까 나의 탓을 그리고 내 삶의 끝 그 모든 걸 지켜봐 너일 테니까 저는 그래요 제가 막 춤을 잘 추는 사람도 아니고 남들에 비해서 이렇게 보여주는 게 춤적으로 이제 퍼포먼스적으로 보여줄 수 있는 게 좀 더 적다고 생각해요 그럼 저는 뭘 할 수 있냐 저는 이제 무대 라이브라든지 이 현장에서 보여주는 그런 것들을 되게 더 중요시 여기는 사람 제가 태어나고 저희 어머니가 굉장히 좀 아프셔가지고 수술 받으셨어요 그래가지고 뭐 제가 뭐 되게 어릴 때는 할머니 손에서 자랐는데 그냥 그 생각이 되게 나더라고요 그냥 생각이 되게 나서 뭐 어머니에 대한 존경이라든지 어머니에 대한 사랑을 담은 줄이죠 뭐 10대를 거쳐서 지금 20대 초반이지만 뭐 개인적으로 뭔가 고민도 많았고 또 생각도 굉장히 많았었어요 저 10대 그리고 20대 초반인 지금까지 뭐 어느 누구나 생각이 많겠지만 그냥 그때 느꼈던 감정들을 되게 좀 쓰고 싶었어요 음악을 한다고 일단 이야기를 하면 뭐 걱정부터 하고 뭐 안 될 거다 뭐 그런 거 막 음악 같은 거 하다가 막 집안 거덜낸다 뭐 이런 이야기 수도 없이 많이 들었습니다 뭐 좀 뭐 제가 뭐 중1 때부터 이야기 들으면서 뭐. 저는 되게 친구 같은 아버지가 되고 싶어요. 아. 네, 저희 아버지가 되게 엄하시고 되게 엄격하셨던 네. 분이셔서 어릴 때 되게 어딘가 이렇게 막 여행을 자주 가고 막 이런지를 않았던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지금 아버지가 되게 성격이 많이 바뀌어서 되게 저랑 친구처럼 지내는데. 저 어릴 때부터 이제 아들과 되게 친구처럼 지내면서 뭔가 여행도 많이 가고 되게 추억이 많은 그런 아버지가 되고 싶어요 나중에. 저는 제가 잘하는 거를 좀 많이 보여주려고 노력을 하는 사람인 것 같아요 프로듀서는 국가에 욕심이 좀 많은 사람 아닌가 그때는 진짜 고생 많이 했었는데 17살 16살 내가 밥을 먹으면 버스를 탈 돈이 없었고 2,000원짜리 짜장면을 먹으면 버스 못 타고 그걸 팔아도 돈을 못 받고 내먹히고 우리 휴가 형은 인생을 다 알고 있는 듯한 그런 느낌을 들어요 인내의 DNA랄까 자존심이 넘쳐요 외로는 막 그래서 얘네가 하는 이게 내 길이 맞나 아닌가 고민을 할 때는 이게 내가 하고 싶은 거에 맞나라는 생각을 했는데 그렇게 보면 다 내가 하고 싶은 음악이야 좋은 음악을 만드는 일이 마냥 좋지만은 않을 때가 있다 어렵다 지치고 그리고 외롭다 지하 부담됩니다 혹시 이제 뭐 사람들한테 보여주는 모습이랑 이제 저의 모습이랑 굉장히 별개라고 생각을 하고 살았었는데 꼭 살다 보면 꼭 그렇지는 않더라고요 이제. 솔직히 한
반 정도 보여줬다고 생각을 하고 아직 할 수 있는 게 너무 그러니까 저는 제가 반전 같은 걸 되게 좋아해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제가 그 전까지 안 보여주는 거를 보여주면 그거만큼 되게 즉각적으로 반응이 온 게 없어요. 제가 알바를 했을 때 20살 때 알바를 했을 때는 저희가 팀이 약간 좀 와해되기 직전이었어요. 회사에서 더 이상 투자를 할 돈도 거의 없고 약간 굉장히 안 좋은 상황에서 데뷔를 할 수 있을지 말지 굉장히 고민을 하고 있던 시기였어가지고 뭐라도 좀 해야겠다라는 생각에 사고 나가지고 교통사고가 나가지고 근데 이제 배달하다가 이제 비길이었는데 그 거기서 형 한번 불러가지고 어깨 다친 적 있었어요. 그래 그때 내가 너희들한테 그 글러스 잡혔는데 그때 교통사고 났었나? 아 맞아. 아 그때 배달하다 교통사고 났었어. 왜? 로마이 아니에요. 로마이 말하는 거. 배달하다가 사고 빵 났어 4번에서. 배달하다 사고 빵 났어. 어 진짜 눈을 뜨니까 이게 바퀴가 요 앞에 이렇게 있는 거. 아 진짜? 눈 딱 떠. 야 그건 아픈데. 그러니까 이제 말려들었어 차 안에. 다음날 어깨가 아예 안 움직이는 거야. 빠져가지고 원래 어깨 빠진 거 빠져가지고 아 그래서 어깨 그거 근데 막 이렇게 그때 내가 그쪽으로 들어갔어요 그 유명한 나온... 비보이를 안 했죠? 회사 사람들 알아요? 뭔지 얘기를 안 했는데 그러니까 그때는 막 그런 걸 이야기하면 야막 잘릴 것 같고 궁금하시다 알바다 이거 어깨 했고 막 나는 솔직히 별로 이게 더 이상 안 하고 싶고 막 그런 얘기를 막 했었어 하다가 어깨가 빠졌었죠 그래서 인대가 찢어졌었고 그 상태로 그냥 주사 맞아가면서 한 8년으로 활동하니까 주저 없이 나는 말했어 그런 적 있다고 어른처럼 많은 말 I don't give a shit I don't give a fuck 그딴 말들 전부 다 날카로운 날 숨기려 하는 말 지우고픈 그때 그래 기억조차 나지 않는 너는 공연하는 말 사람들의 무서워 화장실에 숨어버린 나를 마주하던 날 그때 난 성공이다 보상할 줄 알았지 근데 말해 시간이 지날수록 괴물이 된 기분을 휴가해 이치모크루데 지오가리데 얀찬나 킴이다 けど 僕は 킴이요 本当に 尊敬してます 今回の 쇼케이스 どう考えても絶対に上がれないコンディションの中弱い姿も絶対見せずにファンのみんなを盛り上げようとパフォーマンスしているシュガは本当にかっこいいと思いますもし僕が君と同じコンディションだったらステージに立てたかどうか分かりませんだから君は僕たちボーダンの誇りです 슈가 無理せず、たまには弱音も吐いていいよ。みんなで支え合って。これからも応援してくれるみんなのために一生懸命頑張っていこうね。そして必ずメンバーとファンのみんなと一緒に伝説を作ろう。僕たちなら絶対にできると信じてる。これからもよろしく。チーム 초반에는 되게 스트레스가 많았어요. 일곱 명이랑 저의 성격이 다 맞을 수는 없으니까 그거는 누구의 탓도 아니고 제 탓도 아니고 그냥 다른 거니까 그냥 사람이 저만의 공간, 저만의 시간이 없는 거가 힘들었었는데 어느 순간 그게 다 없어졌어요. 되게 방탄소년단을 하고 일곱 명이 너무 다 소중해지면서 지금 200-300% 동화가 됐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제 막 그런 게 불편하지가 않아요. 저희 방탄소년단의 무서운 점은 아직 단점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저희는 아직 갈 길이 되게 멀다. 우리를 있게 해주는 존재? 그렇습니다. 제가 항상 욕심이 많고 항상 뭔가 완벽해지고 싶다는 강박관념 때문에 굉장히 힘들었었는데 누군가 그 이야기를 해주더라고요. 완벽을 추구하면 완벽한 사람이 될 수 없다. 지금 완벽한 가수, 완벽한 인간 민윤기가 된다기보다는 모든 날 여러분들과 함께 지금 이 순간을 돌아봤을 때 정말 멋있고 괜찮은 사람이었다 라는 말을 듣는 게 저의 목표이고요. 그때 제가는 저희 부모님과 저희 가족이 왔어요. 네, 항상 매일 순간 오셔가지고 이렇게 보셨지만 이렇게 말을 하는 건 처음인 것 같은데
그렇습니다. 예, 되게 자랑스러운 아들이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 아버지 어머니 그리고 형 너무 감사하고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와, 이 순간에 화양이다라는 느낌을 최대한 느껴왔으면 하는 게 저희 아미 여러분들과 굉장히 오래 정말 오래도록 이렇게 높게 올라가서 이렇게 쫙 멀리 위로 올라가서 이제 다른 사람들 손보도도 닿지도 않을 저 위까지 올라가서 그때서 이제 딱 들어갔을 때 그냥 이 순간들이 와 하얀게 날았구나 라는 생각을 했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항상 그 순간에는 저희 아미 여러분들이 있었으면 좋겠고 앞으로도 오래오래 함께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음악을 들려주겠다고 시작을 했는데 이제서야 5년이 지난 지금에서야 이제 그런 이제 네, 5년이 지난 지금 이제 저희들의 무대와 이제 음악들을 이제 많은 사람들한테 들릴 수 있는 것 같아가지고요 너무너무 감사하고 그 모든 것들이 다 저희 팬 여러분들 덕분이라고 생각을 해요. 너무너무 감사드리고 네, 앞으로는 진짜 이제 웃는 날만 있었으면 좋겠네. 뭐 그런 생각도 해요. 아 진짜 빨리 끝났으면 좋겠다. 더 빨리 끝났으면 좋겠다. 빨리 끝나고 좀 쉬었으면 좋겠다. 근데 이게 반복되다 보면 언젠가는 하고 싶어서 못할 때가 올 거란 말이죠. 시작은 뭐 즐거웠었네 어린 학년이라 그 자체로 어느새 서로 지쳐버렸네 의미 없는 감정 소모에 감동의 시선 속 시선 속에 우린 서로 지쳐서 지겨워졌네 반복의 시선 속 시선 속에 서로 지쳐서 지겨워졌네 사소한 말도 틈을 시작이었을까 내가 너보다 무거워졌었다 순간 애초에 평행은 존재한 적이 없게 더 기억심에서 맞추려 했을까 사랑이었고 이게 사랑이란 단어의 자체가 굳이 반복해야 할 필요 없을까 서로 지쳐고 같은 카드를 쥐고 있는 듯해 그렇다면 뭐 하나
아파도 네가 없는 네 시선 That's it Alright 반복된 She's game 이제서야 끝을 내보려 해 Alright 즐거운 She's game 누군가 여기서 내려야 네가 없는 네 시선 뒤를 걸어 허락하라 네가 없던 처음에 그때처럼 에이 허락하라 네가 없는 네 시선 뒤를 걸어 허락하라 네가 없는 네 시선 에이 I wanna be a rockstar.